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동남아 국가 오지에서 펼치고 있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어 현지인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박준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차를 타고 반나절. 후추 생산지로 유명한 깐포추 시골 마을 따뗀에 들어선 영하 초등학교. 학교 관계자와 이웃 주민들이 들어찬 도서관 건물에서 지구촌 공생회의 현장 보고와 점검이 한창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계신 도서관 지붕이었는데요, 천장이었는데요. 사실 천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좀 보기 좀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이렇게 아이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벽체 균열과 천장 누수 등 급격한 건물 노후화 상황에서 지구촌 공생회는 굿핸즈 굿스쿨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가동해 영하 초등학교 개보수를 추진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부가 재정 부족을 호소하며 손을 놓은 상황에서 지구촌 공생회의 후원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기부금을 내고 공사를 도와 안전한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건강하고 항상 시원하게 자라나서 캄보디아의 훌륭한 일꾼이 되십시오. 2009년 월주 스님이 학교 준공을 알리며 교육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 환한 미소로 학생들을 격려하는 가운데서도 이사장 성우 스님의 시선은 도서관 건물처럼 천장이 떨어져 아이들을 위협하진 않을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앙리일 구옥자 중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보도블럭 설치와 교육용 컴퓨터 지원을 희망했는데 최근 캄보디아 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사용할 줄 알면 이 컴퓨터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겠다고 전달해. 학교 측은 무주상 보시로 학교를 지어주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인사를 전해달란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다 지하 자원도 부족해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전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보살행의 실천이 모여 자비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캄보디아. 시찰단은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학교 인근 사찰을 잠깐 들러 부처님 전에 나지막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드라망으로 연결된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만든 공생의 터전에서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맑은 얼굴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